무서워 코치 전세계시 와디 신발장 구독자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도 재밌는 신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제품이었고, 저는 반스나 컨버스나 나이키나 진짜 오래된 빈티지 제품들을 박스채 새 걸로 좀 구하고 싶은 그런 변태 같은 그런 마인드 좀 있습니다. 그 과거를 갖고 싶은 건가? 이 심리가 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골동품 같은 걸 모으던 어르신들은 그게 가치라도 있지. 어쨌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 두께 한번 보시겠어요? 리졸리라고 하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만든 아디다스 스탠 스미스에 대해서만 쓴 책입니다. 근데 두께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취급을 받느냐라고 하면 Some people think I'm a shoes. 야, 어떤 사람들 나 뭐 신발이래 라고 할 정도로 스탠 스미스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신발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 모든 신발의 역사를 사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디다스를 만든 사람은 아디다슬러입니다. 그의 형이 루돌프 다슬러고요. 루돌프 다슬러가 만든 거는 푸마고 아디다슬러가 만든 게 아디다스예요. 근데 아디다슬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스트 다슬러입니다. 호스트 다슬러가 이제 아빠. 이제 더 이상 육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축구만 해서는 안 됩니다. 테니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죽으로 테니스화를 개발합니다. 너무 예쁘게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20년 뒤에 할 일을 아디다스가 20년 전에 65년도에 한 거예요. 아빠 필요해. 우리에게 스타가 필요해. 그 당시에 그래서 프랑스 출신의 굉장히 잘생긴 테니스 선수였던 로버트 하일렛이라는 사람을 계약을 하고 이 신발 이름을 로버트 하일렛으로 발매합니다. 그리고 잘 활동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버트 하일렛이라는 사람이 은퇴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다른 선수랑 계약해서 신발 이름을 그 선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978년도에 스탠 스미스와 다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발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1988년까지 2천만 켤레가 팔려서 이미 기네스북에 오른 신발이고요. 94년도에 2370만, 2005년까지는 4천만 켤레가 팔렸다. 그래서 2008년도에 새로운 버전의 뭐 스탠 스미스 80S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막 베리에이션을 막 두고, 요즘에는 스탠 스미스 밑에가 재생창 뭐 이런 거 들어가고, 하여튼 그냥 뭐 동네 북 같은 그런 느낌이 됐는데, 이 북 말고요. 북.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신발은 이런 대단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운동화라는 타이틀을 한때 가졌었던 그 신발의 92년도 빈티지를 제가 구했습니다. 어디서? 수박 빈티지에서. 땡큐. 물론 내 돈 내 산이고요. 이거를 데드스탁이라고 봅니다. 죽은 스탁이라는 거죠. 한 번도 깨어나 본 적이 없는 거야. 이 박스 안에 얘는 관처럼 들어있었던 거죠. 언제부터? 92년부터. 30년 동안 이게 죽어있었던 거야, 어딘가에. 그러다가 구르다가 대한민국의 와디의 신발장으로 납셨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명님? 여기 보시면은 아디다스가 이렇게 뭔가 로고들이 페이드아웃 되는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불문과라 이거 잘 못 읽겠어요. 근데 뭐 three stripes라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요즘에 여기 일본어를 싹 섞었더라고요. 우리나라 말로 쓰면 삼선의 브랜드 뭐 이런 게 되겠죠. 어쨌든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흥미로운 건 사실 요 부분입니다. 032853, 7과 2분의 1, 한국 사이즈로 260 사이즈고요. 미국 사이즈로는 8 사이즈. 컬러를 보시면 1번으로는 이제 독어로 쓰여져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불어로 쓰여져 있고, 세 번째로는 영어로 쓰여져 있다는 게 굉장히 특이해요. 할 만한 점이죠. 92년도면은 그래도 미국이 키왕짱인 시절일 텐데, 어쨌든 자존심을 딱 있어서 독어, 불어, 1어 순서대로 컬러명을 썼습니다. 스탠 스미스 1CDASF.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순서로 썼는지 한번 안에 보시면은 아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것도 다 신기하고, 30년 전 거니까. 그러면 30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나요? 저는 30년 전에 요건 아마도 신발 안에 들어가 있던 탭 같습니다. 아디다스라고 쓰여져 있고, 어퍼는 레더, 소재가 부위별로 나와 있네요. 아웃솔은 러버고, 라이닝은 신테틱, 인레이 솔드 신테틱, 뭐 천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제품이 30년 된 스탠 스미스 빈티지 데드스탁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속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 미농지, 요거는 가볍게 잘 접어서 아주 사갔네요 종이가. 그리고 요 스티커가 깔창에 원래 이렇게 붙어 있었나 보다. 왜냐하면 왼쪽을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더라. 스탠 스미스는 아디다스의 흔적이 가장 없는 신발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스탠 스미스의 오지 컬러가 바로 이 흰색과 초록색, 이 그라스 그린이라고 하는데 풀색과 같은 그린이거든요. 그래서 요것이 가장 스테디한 컬러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도 초록색으로 커버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스탠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시면 손쉽게 만날 수 있는데, 뭐 복잡한 이런 디자인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 오지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죽 재질을 보면 힐탭에서부터 무심한 커팅이 들어가 있어서 가죽 맛이 나는 제품이다. 그리고 지금 컵솔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게 경화가 되어 있는데 안에 에어나 이런 것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신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걸 신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냥 이거는 관상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92년도에 스탠 스미스의 얼굴에 드로잉이 혓바닥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후면에 스탠 스미스 로고도 붓질로 된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느낌? 가죽 퀄리티라든지 보관 상태가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다. 요즘과 좀 다른 기술은 이 아웃솔을 보시면 그 특징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보면 뭐 그냥 무늬인가 보다, 예쁘려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당시에는 테니스 화로서는 굉장한 기술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도 GTS라든지 어떤 이런 신발들을 보면 밑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다. 그 당시에는 서로 이렇게 참조하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아디다스의 양각 로고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양각으로 아디다스라고 쓰여져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수제화를 만들던 느낌으로 이 안쪽에 보시면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세부 사항들, 사이즈가.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컨셉으로 만들던지 아니면은 요 탭이 전부인데 수제화 구두처럼 요 뒤에다도 이렇게 박아두었다. 이건 몇 번 신으면 다 사라지는데 다 살아있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썩은 데가. 농담이고 가죽 냄새가 진하게 납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를 그 당시에 바느질을 기계로 했겠지만 어쨌든 사람의 손길이 조금 더 들어간 것 같다. 인솔이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아디다스 로고 같지 않고 그 마리화나 같이 생겼지? 안쪽에 보시면 이 볼록발을 위한 아치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이 요렇게 생긴 사람들은 요 아치가 있으면 훨씬 편하다고 해요. 옛날에 그래서 맥스 97에도 요 아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디폴트로 그냥 붙어져 있다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고, 아디다스 로고나 아디다스의 불꽃 마크 같은 게 조금 더 뭔가 클래식하고 귀여운 것 같다. 그 외에는 가죽의 퀄리티가 좋아 보인다, 메이드 인 프랑스다, 보관 상태가 좋다,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의 스탠 스미스와는 그렇게 막 크게 다른 점은 보이지는 않는다. 혓바닥도 뭔가 좀 더 투박한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빈티지한 제품을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30년 전에 스탠 스미스는 어땠을까? 메이드 인 프랑스 스탠 스미스는 어땠을까? 92년산 스탠 스미스는 어땠을까? 궁금하신 분 계실까 봐서 간단하게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저는 이런 고풍스러운 빈티지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즐겁고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벤트를 마련해서 직접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빈티지에 대한 생각 어떠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30년 동안 박스 속에 숨어있다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빛을 보는 스탠 스미스도 많이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